안녕하세요 여러분. 생각하는 한국사 함께 배워볼 중국교사 정하늘입니다. 온고지신이라는 말이 있어요. 옛 것을 통해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였을 때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우리가 알고 깨달을 수 있다라는 거죠. 재능교육과 함께하는 온라인 한국사. 대체 우리 봄은 왜 이러고 있는 걸까요? 친구들의 생각을 한번 밑에다가 간단히 기록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오도선 세운 단군한 검 이야기입니다. 사람이 된 옥녀는 이 환웅과 결혼해서 아들을 낳게 되니 단군 왕검이었습니다. 우리 친구들도 집에서 지킬 수 있는 규칙을 한번 생각해서 한번 적어보면 좋겠고요. 단군한 검에 대해서 좀 이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본다는 기억나는 것들. 한국사는 정말 많은 인물들이 있고요. 또 역사적 사건들도 다룰 거예요. 이 좋은 기회를 놓치면 안 되겠죠? 지금 신청해 주신다면 많은 선물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많이 신청 바라고요. 감사합니다. 여러분 안녕.